빠밤 하이. 세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신기한 문화가 많은데요. 일본의 블랙교 책부터 중국 교복이 체육복인 이유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세계의 신기한 학교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매뉴얼 사회라고 불리는 일본, 학교에서도 금기 행동을 세세하게 정해두는 편입니다. 문제는 너무 까다롭다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돋는 교칙은 속옷 색깔까지 통제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흰색으로 착용하기, 정기적으로 속옷을 체크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벗기기까지.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요, 더 놀라운 건 해당 교칙 있는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례로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가 중학교 69곳의 교칙을 표본조사한 결과 83%에 해당하는 57개 학교가 속옷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한 것이 드러났죠. 뭐? 이건 약과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체육복 착용 시 아예 속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하기도 하는데요. 학교가 내세우는 이유는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감기에 걸릴까봐 혹은 땀 냄새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별로 설득력은 없어 보이죠. 이런 희한한 교칙들을 일본에서는 블랙 교칙이라고 부릅니다. 학교 자체의 이상한 규칙을 학생들에게 강요, 인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가 퇴학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3 여학생이 같은 학년 남학생과 사귀자 학교 측에서 교칙 위반을 이유로 자퇴를 권고했죠. 헤어스타일도 통제합니다. 자연곱슬머리나 갈색머리의 경우 타고난 머리카락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남학생은 투블럭 금지, 여학생의 경우 머리 묶는 높이까지 간섭합니다. 무조건 귀 밑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 일본 교칙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히로시마의 한 중학생이 점퍼를 입고 등교했다가 교칙 위반 지적을 받았는데요. 점퍼 착용 가능 여부가 규정에 없다며 당장 벗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 결국 감기에 걸린 학생은 고열로 몸져 누워 일주일간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학생의 보호자가 교칙을 재검토해달라며 항의해봤지만요, 학교 측에서는 정해진 규칙은 지켜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하다하다 이온음료도 금지입니다. 이온음료 반입을 허용하는 학교는 일본 전체로 봐도 절반도 되지 않는데요. 이온음료를 마시면 배가 불러 급식을 먹을 수 없다, 당분 과다 섭취 위험이 있다, 흘렸을 경우 바닥이 끈적거린다 등 이유도 여러가지죠. 이외에도 이마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사람을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야 한다,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가면 지각 처리가 된다 등 황당한 교칙이 많은데요. 일본의 블랙 교칙 논란이 된 이유가 다 있네요. 중국 학원물을 보다 보면 떠오르는 질문, 쟤들은 왜 맨날 체육복만 입고 다니지? 오해는 너. 이거 체육복이 아니고 교복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교복 문화가 생겨났을까요? 중국도 처음부터 체육복을 교복으로 삼았던 건 아닙니다. 원래는 제복식이었던 1920년대의 중국 교복, 1930년대에는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 형태의 교복이 대세를 이뤘고요. 자유복장을 입었던 1950년대를 지나 1970년대에는 인민군복을 교복 대용으로 입었죠. 그러던 1990년대 이후 교복으로 체육복을 정식 채택한 건데요. 중국 교육당국은 학생 간의 빈부격차를 방지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죠.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중국 학생들의 사진을 본 반응들, 저렇게 입고 등교하고 싶다, 엄청 편할 것 같다, 부러워하는 게 대부분이지만요, 정작 입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한다는 사실, 편하고 나발이고 촌스럽다는 것, 게다가 통풍도 잘 안 돼서 땀이라도 나면 노답이라는데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시기에 개성을 억누르는 일괄적인 체육복에 불만이 많죠. 이런 학생들의 의견과 반대로 어른들은 체육복 디자인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멋을 부릴 수 없으니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인데요, 한 벌에 약 100위안으로 2만원 안팎. 남녀 구분이 없고 계절도 상관이 없어 1년 내내 한 벌로 충당 가능하죠.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실제 치수보다 훨씬 큰 치수로 구매하는 게 국룰. 그래서 스몰 사이즈는 거의 나가지 않고요, 넉넉한 것을 사서 한 벌로 3년도 버틴다고. 사실 활동이 많은 중국 학교 문화 특성상 체육복만한 교복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 다같이 국민체조를 하고요, 오후에 교실에서 또 한 번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죠. 눈 주위의 혈자리를 안마하는 눈건강체조도 있다는. 낮잠 문화가 생활 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중국, 적당한 낮잠은 피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심시간 이후 5교시 시작 전 낮잠을 자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죠. 엎드려 자기에는 불편하고 꽉 끼는 교복보단 체육복이 훨씬 편하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체육복 교복이 대세인 건 당분간 변하지 않겠네요.
미국 학교에서 하면 큰일 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학교에 커터칼 가져가기. 커터칼을 흔한 학용품쯤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치명적인 무기로 인식합니다. 아예 가방에 가져오는 걸 금지시켜 원천 차단하는 학교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만약 커터칼을 가져갔다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정학 10일은 기본 퇴학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빵야 빵야 사랑의 총알을 날려서도 안 됩니다. 친구의 머리를 가리키며 붐이라고 외쳤던 이 10살 소년, 불행하게도 선생님에게 딱 걸려버립니다. 바로 3일간 정학을 먹었다고. 이런 처분이 과한 게 아닌게요. 미국의 각 주별 징계 수치에 따르면 흉기 모양을 흉내내는 행위로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이 정학을, 수십 명은 퇴학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총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는 국가로서 언제나 학교폭력에 총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두는 나라인데요.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최악의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회 전반에 깔려있어 비슷한 상황만 봐도 기절 초풍해버리는 거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경찰을 불러버린다는. 그러나 이 무관용의 원칙, 시간이 흐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흡연, 언어폭력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에 적용시켜버리기 때문. 학창시절 책상에 낙서를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미국 학교에서 책상에 낙서를 한다 경찰이 올 수 있습니다. 정부 재산에 흠집을 내는 걸로 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한 12세 소년은 책상에 내 친구 앱이 최고라고 썼다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왔고요. 책상에 좋아요라고 적은 13세 소년도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버렸죠. 친한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는 것도 금기 중 하나입니다.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인들, 어깨를 툭툭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친구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격려해주다가 정학을 당한 학생, 선생님을 포옹했다가 1년 정학에 방학금까지 취소된 사건까지.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행위에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엇만 잘못했다 하면 바로 철컹철컹인 미국 학교. 진짜 짤없긴 하네요. 상대평가에 익숙한 우리나라 교육.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쟁에 절여진 게 현실이지만요. 확실히 북유럽 교육은 다릅니다. 교육의 의의를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개인의 성취에 두기.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등수도 받지 않는다는데요. 시험은 무조건 절대평가로 진행되고 각각의 학습 상태를 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라고. 학생 친화적인 시스템의 북유럽 교육은 이상적인 교육 환경의 본보기로 세계 교육을 선도해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북유럽 국가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전면 무상 교육을 지원해 모두에게 균등한 학업 기회를 제공하죠. 또한 모든 대학교의 평준화를 실시, 대학 간 서열도 크게 없다고. 애초에 사교육 시장 자체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교육의 목표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 것. 정규 수업이 끝나면 개인별로 보충 수업이 주어지고요. 저마다 다른 학습 속도에 맞춰 집중 관리를 받습니다. 비교나 경쟁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북유럽 문화권이라서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100여 년 전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체계를 정립하기 시작한 북유럽 국가들, 개인적인 성공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풍토가 생겨났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양태의 법칙입니다. 생활 기저에 깔리는 10가지 규칙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문화 코드이죠.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요약하자면 언제나 겸손하라는 것. 이러한 암묵적인 사회적 규칙은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사고방식을 강력히 통제했고요. 평등사회, 복지선진국이 되게끔 큰 이바지를 했다는 평가가 있죠. 반면 이런 교육문화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도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학력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북유럽,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학력자 비율이 OECD 평균에 못 미치고요. 필수교육까지 마친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굳이 대학을 진학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그래도 너무 경쟁적인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세계에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신기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먼저 보트스쿨. 기후변화로 매년 큰 홍수 피해를 입는 방글라데시. 장마철에는 도로 통행이 어려워 아이들의 통학이 불가능하고요. 학교가 아예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몇 달 동안 수업을 받지 못해 은퇴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 학교를 무리에 띄워버리기. 현재 보트스쿨은 여러 마을을 돌면서 2천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22개의 수업용 배는 태양열 전력으로 가동된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뒤에 좌석을 달아놓은
북북툭툭. 동남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죠. 여기서 북북툭툭은 찾아가는 학교입니다. 책을 가득 싣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 학교가 오는 날이면 다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업을 듣는다고 하네요. 인도의 기차역 학교. 매일 역에서 구걸하거나 도둑질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수많은 아이들.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과 구걸을 병행하며 이 기차역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다면 일반 학교로 편입도 가능하다고. 중국 구이저우성 외진 곳에 위치한 마오마을에는 세계 유일의 동굴학교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중 하나로 양질의 교육은 꿈도 못 꿨는데요. 어느 날 거대한 동굴에 초등학교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1984년 개교한 이래 186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이 사연이 널리 알려지며 화제가 되자 중국 정부, 의회에 반응을 내놓습니다. 중국은 원시사회가 아니라고 비난한 건데요. 결국 동굴학교는 압박에 못 이겨 폐교하고 말았죠. 하지만 당시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한번 등교하려면 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중국 스촨성의 산간지역 블루마을의 절벽 중턱에 있는 일명 구름속의 학교. 학생들은 마을에서 하나뿐인 이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5시간 동안 절벽을 등반해야 하죠. 폭이 40cm밖에 되지 않는 길고 위험한 산길. 신문 보도가 나오자 이 정도로 위험한 통학로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며 난리가 났는데요. 곧바로 이들을 도우려는 기부금이 쏟아졌고요. 덕분에 산기슭에 새로운 학교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위험한 등교길은 중국 양산 1400m 높이 산에 있는 아틀러 마을의 학교. 등교를 하려면 철제 사다리를 올라가야 한다는. 더 놀라운 건 이 사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벼랑에 자라던 동굴 식물을 자꾸 올라갔다고 하네요. 학교 한번 가기 참 힘드네요. 세계의 신기한 학교 문화들. 중국 학생들은 왜 맨날 체육복 입고 다니나 궁금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마무리. 아직 세계의 신기한 급식 문화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잠만 보?